이거 거는구나. 왜냐면 청소년 보호법이 있습니다. 자, 10분 걸렸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저희 주 시청자들이 30대가 많아요. 30대가 제일 많아서 저희는 어차피 10분 걸어도 아, 감사합니다. 사람 많이 안 빠져요. 콜라 하나 드릴까요? 응, 난 사이다 콜라 탄산 잘 못 먹어. 진짜요? 응. 그럼 맥주 어떻게 먹어? 응? 맥주는 어떻게 먹어? 맥주 탄산 아니잖아. 맥주가 탄산이지. 탄산이 맥주는 알코올이지. 아, 탄산이 들어있는 알코올. 알코올에 들어있는 탄산 아닌가? 맥주에 알코올이 있어. 맥주 탄산? 이게 큰 게 탄산이잖아요. 몰라. 소스 깔아? 여기? 네. 알았죠. 아, 그래도 야, 이렇게 나는 처음에 게스트 방송하고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이게 방송이거든 사실. 요즘에 연예인들 방송이 점점 재미없어진 이유가 뭔지 알아? 뭐야? 이제 시청자들도 연예인이 더 이상 인터넷 방송한다는데 뭐 별 신선함을 못 느껴. 아,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맞아. 진짜 이게 진짜 원하는 거거든. 리얼이 없잖아. 그렇지. 연예인도 아니 사람인데 술도 먹을 수 있고. 맞아. 주사가 맞아. 있을 수도 있고. 그림아. 응? 그래 한잔 할게. 진짜 4년 만에 진짜 우리가 월드컵도 아니고 아. 아 진짜네. 오늘 보고 또 4년 뒤에 보는 거 아닐까? 아유 4일? 4개월? 아유 고맙다. 고마워.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술 먹으면 진짜 신기하다. 그럼 이게 진짜 재밌는데? 너 마리텔 알지? 마리텔이 못하는 유일한 콘텐츠가 술 먹방이야. 맞네. 술을 못 먹잖아. 야, 오빠한테 아 자꾸 미안해 오빠라 그런지. 아 괜찮아 고마워. 응? 이거 뭐야? 이걸 찍는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너 댓글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응. 강남이면 자주 보자. 아 나 가로수길 맨날 가서 방송하거든. 아 진짜로? 응. 오. 가로수길이 내 주 무대야. 대박이네. 요걸 이제 댓글. 우와. 우와. 좋지. 한잔 할까? 우와 맞아 이렇게 봤었어 그때 거기 왔었을 때. 이걸 네, 봤었어. 그때 월세 10만원 살 때 네가 나와준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너 그때 나오고 장재인, 지수, 김지수. 아 지수도 나왔구나. 김지수 우리 잠깐 우리 슈스케 출신 누구누구 나왔죠? 아 소정이! 소정이는 뭐 엄청 많이 나왔지 소정이. 진짜로? 응 소정이는 엄청 많이 나왔어 최근까지 나오고. 연락도 해놔. 아 진짜? 어 예전에 그 최하정 파워타임이라고. 아 맞아. 박시환, 네, 시환이. 시환이도 우리랑 친구야. 와 진짜. 어, 걔도 왔다 가고. 맞아. 대박이다. 송하에는 케이팝 스타고. 많이 먹지 마. 여기 나오면. 아 진짜 맛있네. 여기 나오면 왜? 여기 나오면 막 팔로우 해준다면서요. 아미가 팔로우 수 늘었다고 엄청 잘해서 나도 팔로우 좀 해줘요. 뭔데 어디에? 뭐? 인스타그램. 아유 당연하지. 빨리 말했어야지.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어떻게 돼? 그림킴 GREMKIM. 아유 인스타. 아니 트위터는 팔로우가 그래도 좀 느는데 인스타는 트위터 안 늘어. 그림킴? GREMKIM 내 이름 GREMKIM. 잠깐만. 지금 JPG 킴이라고 하신 거예요? 뭐라 쳤는 줄 알아? JPG 킴이라고 쳤어. 아, 저 사람도 눈에 보여. 뭐 뭐라고? 그림? G 뭐야? GREEM REEM KIM KIM 응. 어, 요거? 여러분 팔로우 해주세요. 오, 인스타 그림 킴. 저는요 하면은 댓글 되게 잘 달아요. 팬분들이랑 오. 거기서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인스타 하면은 지금 바로 팔로우 해줘. 그럴까요? 어, 지금 바로 지금 해줄게요. 자 여러분들 봐야지 볼 거예요. 응. 근데 그냥 김그림 검색해도 바로 나오지 않나 인스타에서? 어 맞아. 어 그냥 한글로 김그림 검색하면 되지 뭐. 어 우리가 사진 찍은 것도 올라갔어요. 응. 아 올라왔다. 응. 최군님 신고할 뻔. 왜? 사진 보고 아까. 아 나 신청이 좀 와 지금. 와 대박. 와? 어, 막 올라와. 이 이름 좀 읽어줘. 짠 하고. 어. 어, 아까 위에서부터 좀 읽으면은 현님, 현0122님, 쿤TV 생방 사수 중 하시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종님. 어. 그림업 최근업. 어. 어, 스윙 팬 판트님. 어. HMY님이 신고하실 뻔했대요. 나 나를? Y 명은님. 와. 어, 어떤 분, 이분 어. 저한테 자주 다시는 분인데 최근 형님 없이 원해요. 아, 나 아까 없어졌잖아. 연탄 봉사도 했어?
네, 아미스. 아, 아~ 여기 오게 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제가 아미스라고 그 거기 봉사 단체에 있는데 거기에 대장이 오빠가 최근 씨랑 친하다고. 그래서 안 친해. 아 진짜. 그 남자들이 허세 부릴 때, 야 나 걔랑 친해. 안 친해. 친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부탁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번호를 물어봐가지고 저 나가고 싶어요해서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식어 빨리 먹어야지. 선생님 먹어. 아예 먼저 드세요. 어 난 다 잘 못 먹어. 진짜로? 어 이거 왜 시켰어? 아 나는 이 시간에 잘 안 먹지. 야 연예인이 누가 새벽에 뭘 먹니? 진짜 웃기네. 농담이야. 근데 먼저 먹어. 어 연기 잘한다. 이 부분이 맛있는 부분이지. 나 그래서 다음 달에 웹드라마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내가. 진짜요? 어. 근데 나만 반말하고 너 존댓말 쓰니까 내가 나쁜 놈이다. 나 이게 편하다니까 진짜로. 진짜? 근데 섞어서 하잖아. 알겠죠. 아 주인공이라고 정말? 어 나도 근데 깜짝 놀라서 미팅까지 하고 왔어. 심지어 여자 주인공이 아이돌이야. 현직 아이돌. 누? 그건 얘기하면 안 되지 아직 스포되니까. 대단하다. 연기 연기 연습해야 돼. 지금 한번 해보자. 그림아 개념 없냐? 이것은 개념 없는 연기입니다. 시끄럽고 이거 먹으면서 해봐. 들어. 아 이거 들고 이게 뭐냐면은 엄마가 치킨을 엄청 좋아하셨는데 엄마 생각이 딱 엄마 이거. 아 진짜? 치킨 딱 한 입 베어 물고 엄마 생각에 눈물의 오열. 아 어려운데. 해봐.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면 안 될까? 왜?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괜찮아. 친구 생각하면서. 친구 생각하면서. 아 그래? 응? 왜 그래? 내가 너 아픈 곳을 찍어? 아니, 아니야. 미안해 그런 거라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웃기려고. 한번 안아줄래? 진짜 미안 그런 거야 진짜야 진짜 미안해. 괜찮아. 아우! 아우! 내 덕이다. 미안? 아니 근데 눈치가 없었네? 아니야 뭐 눈치가 없어. 근데 진짜로 데이드.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웬만하면 저거 보는 게 더 좋아. 이렇게 가끔 아. 참고만 하고 이렇게 맞네. 근데 저 4년 만에 만난 것도 있는데 되게 소년해. 착해. 애기네 애기. 내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저도 방송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세고 약간 방송을 봤을 때는 당당하고 세고 시크하고 어떻게 잘못 보면 약간 좀 싸가지 없을 것 같고 근데 안 그래 애네 그냥 애기네.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 많이 솔직히 많이 들어? 응 많이 들어. 근데 나는 요즘 느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도 이게 있다? 얘 싸가지 없는 줄 알았는데 만나보니까는 애가 착한 거야. 그러면 아 착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뭐야 얘한테는 아이 더 편하게 해도 돼.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아마 여기 막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많은데 착해 보이어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아, 원래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지. 그러니까 뭐 해도 그냥 말면은 쟤한테는 그렇게 해도 돼. 약간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 맞아. 이게 10번 잘해줘도 한 번 좀 큰 소리 내면 왜 저래? 그러다가 꼭 한 평소에 되게 싸가지 없는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저 사람 알고 보면 진국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 그때 슈스케 일 때문에 더 약간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사람이니까 본능으로 있잖아. 거기서 좀 그러니까 하고 더 착하게 하고 다 내가 그냥 더 손해봐야지 하는데 약간 그걸로 되게 사실상 회사 다니면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림이는 뭐 원래 저래도 돼. 뭐 그림이한테 이렇게 해도 돼. 그림이한테는 조금 우리가 함부로 해도 돼. 뭐 쟤는 원래 뭐 으릉 그런 게 진짜 많이 들어서 그건 서운하지. 어우 얼큰하게 들어만 해. 그런 서운하지. 아 짠짠짠 아유 네. 몰라 새해에는 그런 거 있고 나 왠지 동갑이니까 뭔지 알겠어. 그냥 그게 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날 싫어할 사람은 어떻게든 싫어하고 아유, 그럼. 아무리 내가 못되게 해도 날 좋아할 사람은 좋아한다. 물론 못되게 하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의 시선을 생각해서 살면은 되게 인생이 많이 힘들어진 것 같아. 근데 댓글 봐봐 인정 올라오잖아. 그죠. 근데 솔직히 나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 대중한테 많이 보이는 직업이니까 그래도 나는 차라리 내가 너무 난 슈스케가 나한테 감사한 게 그 이후로 나는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러니까 차라리 손해를 보고 그게 나. 정말로 난 진짜 지금도 되게 막 가끔 이불킥이란 말 있잖아. 난 정말 진짜 아직도 후회한다니까. 왜 슈스케 때를? 차라리 내가 손해를 더 봤어야 된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진짜? 인생이 참 그랬어. 막 뭐랄까 엄마가 노래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아 정말? 대전에도 살고 오디션 볼 일도 걸고. 야 나 잔 비었잖아. 아니 너 그만 먹어. 왜 한 잔만 더 줘. 괜찮아. 아니 나는 시청자분들이 줘라고 하면 줄 거야. 먹으면 안 돼요? 한 잔 너 먹어도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컵을 물어뜯네. 한 잔만 먹으면 안 돼요. 발을 동동 지금 굴리고 있어. 아야 저래. 아 네네. 그러면은 한 잔 가득은 안 주고 요 정도만 줄게. 살짝. 그래서 아무튼 야 근데 가족들이 반대했으면 진짜 힘들었겠다. 오히려 우리 아빠는 되게 하는 걸 좋아했어. 왜냐면은 우리 아빠가 화가셔. 그래서 내 이름이 그림이야. 아 진짜? 몰랐죠? 아 몰랐어. 저희 아빠가 그림을 그리죠. 아버지가 건축했으면 김망치였겠네. 아 뭐야. 아 그래서? 근데 망치 좀 웃겼다. 아, 그래가지고 아빠가 토르 아니고? 아, 이거 좀 괜찮지? 아빠가 토르 아니고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 그래서? 아, 그랬는데 우리 아빠가 그림은 안 가르치고 항상 날 음악을 엄청 가르쳐주셨어. 악기도 아빠가 다 알려주시고. 진짜? 진짜 원래 아티스트니까 그랬나? 지금도 아버님은 작업을 하시고. 근데 뭐 동양화, 서양화? 서양화. 서양화. 어때 풍경화, 인물화 아니면은 추상화. 추상화. 아 추상화 좋지. 그래서 나중에 내 정규 앨범이 나올 때는 아빠가 CD 자켓을 만들어. 그래이지. 그게 괜찮은. 그런 거 이제 패밀리즘이지. 아 그런 거 좋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엄마가 너무 반대를 하시니까는 아빠만 뒤에서 몰래 나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고 막 그래서 노래하라고. 근데 계속 못하다가 밴드를 했어. 20살 대학에 올라와가지고 홍대에서 밴드하고 했는데 아 그것도 너무 녹록치가 않더라고. 여자가 하기가 이것도 안 되고. 그리고 너 정도 이쁘면 홍대 그 언더 있는 친구들이 막 들이대. 음악을 해야 되는데 연애를 하게 된다고. 솔직히 그랬잖아. 나는 그게 솔직히 싫어서도 더 나온 것도 있어. 사람들이 되게 그게 있다? 뭐냐면은 이 음악이 당연히 이성한테 잘 보이기 위함으로 그렇지. 쓰는 걸 맞긴 한데 이성한테만 잘 보려고 음악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러면 안 되지.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최고령이 280이게 이쁘니게. 감사합니다. 보통은 왜 김태원 선생님이 그랬잖아. 여자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기타를 시작했다. 근데 그건 맞는데 시도가 그렇게 됐고 그거 그런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뒷전이 되고 어떻게든 막 그럼 이성 꼬셔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나는 진짜 꿈이 가수인데 이제 내가 졸업반 대학교 졸업반 되니까 내가 어디 가서 꿈이 가수더란 얘기하면 나 약간 이런 취급을 받는 거야. 어릴 때야 아 그래 알겠다. 너 꿈이 가수야 이러는데 이제는 막 쟤 약간 혼자 딴 세계 사는 애 약간 누가 지로 가서 시켜준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도전한 게 엄마 아빠랑 울며 불며 해서 나간 게 슈스케였단 말이야. 아 이번 한 번만 나가보겠다고? 슈스케 그러면 처음 나간 오디션이었니? 처음. 와 너 대박이다. 그럼 처음 나가서 바로 탑10 안에 든 거야? 그치. 와 너. 근데 그 당시에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 에이 슈스케 2가 제일 박빙이었지. 역대 슈스케 중에 제일 빡 그 뭐야 그거 아니야? 레전드 아니야? 허각 존박 그때? 스토리가 되게 많아가지고 했는데 진짜로 근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안 거야. 대한민국은 맞아. 나는 그나마 대전 오디션을 2차를 봐가지고 좀 들었는데 그래도 그게 한 5,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 5,000명 중에서 200명인가? 뭐 이렇게 뽑히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막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2차 되고 3차 되고 하니까 나 진짜 거의 다 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내가 엄마 아빠 나 진짜 내가 어떻게든 붙어서 오겠다고 나는 막 결심을 하고 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아메리칸 아이돌 이런 거 엄청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 보이고 약간 그런 생각을 못 한 거야. 이게 어떻게 비춰줄지 모르고 나는 막 이렇게 했는데 나 그게 되게 슬픈 건 있는 게 김보경 친구 알죠? 그치, 동재... 보경이랑도 술도 먹고 그랬어. 그때 김보경 씨랑 너랑 약간 서로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됐었지. 근데 우리가 같은 방 쓰고 그게 그렇게 막 싸울 수가 없는 게
같은 방을 써요. 아, 싸웠다라고 얘기가 나왔어? 영상에서는 막 왼수처럼 나오는데. 맞아. 그게 그 라이벌끼리 같은 방을 하루를 자고 우리 같이 막 샤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일어나 밥 먹고 야 화이팅 하자 막 이러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왔는데 나는 붙고 걘 떨어지니까 그 나도 너무 미안했지. 약간 솔직히. 그때 김보경 씨는 무슨 조금 무슨 그 만나 라이브 카페에서 하고 좀 이렇게 그 어떤 그 가장의 느낌. 그리고 보경이가 솔직히 노래를 진짜 잘해. 진짜 내가 불렀지만 Because of You 불렀지만 나는 보경이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꼭 한 명을 꼭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만든 게 나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오히려 그런 생각했다. 내가 차라리 떨어졌으면.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아니야? 나는 솔직하게 나는 진짜로 내가 떨어졌으면이라는 생각은 한 적 없어. 그거 내가 욕을 먹어도 상관없는 게 난 마지막이었고 사람들이 막 그런다? 그까지 노래 가지고 뭐 이렇게 목숨을 거냐 하는데 나한테는 이게 면접 시험이고 그치.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공무원 시험 보는 것처럼 토익 시험 보는 것처럼 나는 이게 내가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 너 붙고 난 떨어져서 그럼 떨어지면 집에 가야 되거든. 그렇지. 짐을 막 3일치 이만큼 싸고 그냥 끌고 집에 가는 거야. 그걸 내가 눈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속도 좀 아량이 좁았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부각되는 이미지가 약간 김보경 그 허각 존박도 그랬던 게 허각형은 약간 무슨 또 무슨 환풍기술이고 어떤 인생 역전 그런 게 있고 존박형은 뭐 미국에서 넘어와서 그래도 뭐 엄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그 스토리의 경쟁도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경이 막 공연할 때도 나 선물도 보내고 전화도 가끔 하고 앨범 나올 때마다 혼자 선 생각 말기도 노래 엄청 좋았어서 보경 나 밤에 되게 보경이 노래를 자주 듣거든. 야 네 목소리 진짜 사람을 울리게 하는 게 있다고. 야 진짜 우리 힘내자. 되게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거 다 모르잖아. 그냥 그건 모르지. 서로 막 아직도 왼수인 줄 아는 분도 계시고. 맞아. 근데 그게 되게 약간 슬퍼. 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끝나고 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지수는 뭐 하나 요즘에? 지수? 어. 나 지수랑 얼마 전에 내가 지수 노래 피처링 한번 해줬었어. 우리 같이 곡을 써가지고 그 노래 한번 틀어놓고 먹을까? 싫어. 알았어. 안녕 병신년님 한 개 감사드립니다. 2016년이야 이제. 알아요. 아, 나는 김그림한테만 집중할 거야. 아 근데 그 노래 되게 달달해. 듀엣곡인데 김지수. 아 지수가 살아있구나. 엄청 멕시코 두꺼비. 맞아 멕시코 두꺼비. 멕시코 두꺼비. 중국 저 허각형이 중국 뭐였더라? 중국 별명이 있었어. 맞아. 무슨 무등산 자라도 있었고. 맞아. 김은비. 은비가 무등산 자라였어. 인스타 좀 확인해달래. 아 진짜요? 인스타 뭐 좀 확인해달래. 계속 지금 하고 있다고. 아 진짜로? 어떻게 기대되는데? 치킨 좀 먹어. 아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좋다. 대박. 왜? 100명이 늘었어. 아 벌써? 이야. 감사해요. 제가 진짜 열심히 업데이트 할게요. 우리 사진첩에 뭐 김그림 양이랑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는데 하긴. 진짜로? 진짜. 아. 우와. 여러분. 김그림 너무 반듯하니 정돈된 모습을 올려본다면서. 아. 예. 야, 이게 뭐냐? 어? 이게 뭐야? 그리고 이거 뭐야? 아 우리 메이다니 어제 왔다 갔다. 아, 완전 이쁘다. 두 분 인연 영원하시. 아 얼마 전에 우리 회사에서 얘기해 준 게 김그림을 검색하면은 김만 나왔대. 아 김만 나왔다고? 김 사진만 잔뜩 나왔었대. 그래서 회사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 치킨 먹어. 짠. 치킨 먹어. 그림아, 너 밥 먹어. 밥 먹어. 나 오빠가 좀 내가 좀 얘기하고 있을게. 아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하려고. 저는 연예인들 만약에 오면은 출연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다. 근데 술 먹방을 해달라. 근데 그것도 아니야. 사실 걸그룹하고 술 먹는다고 얼마나 이런 진실적인 얘기 하겠냐. 다 그냥 수박 겉핥기지. 아, 왜냐면 나는 이제는 그래 갈 뽀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신선하게 나올 수가 없어. 더 이상 신선하게 나오려면 뭐 지미집 돌리고 뭐 아니면 뭐 드론캠 올리고 뭐. 근데 나는 이 사실 이게 우리가 김그림 나온다고 했을 때 노래나 몇 곡 듣겠거니 아 그림아 고맙다 매너 있게 채팅해줘야지 뭐 이 정도였지 사실.
이게 맥주 한잔하면서 그리미의 얘기를 진정성 있게 들으니까 어때요? 아, 이게 방송이 사실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합니까? 근데 너무 고마운 게 나 한 번도 이걸 얘기해본 적이 없다? 방송에서? 잡지에서도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다 편집이 되고도 안 나가잖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듣질 않으시지. 그거 잡지 조금 써도 이게 그리고 다가 아니야. 있잖아. 이거보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나가는 게 더 많아. 진짜? 그래, 화력이 약하다. 더 가보자, 형들. 스님 말대로. 탑10 단톡방은 없나요? 없을걸요? 있어, 있어요. 어, 있어? 어, 진짜? 있어요. 앤드류 킴이라고 있지 않았니? 외국 친구? 앤드류가 그때 말... 중학생이었는데 지금 성인이야. 어, 맞아 맞아. 그때 아버지만 오고 우리 이번에 만났을 때 술을 먹는 거야 걔가. 나 진짜로 깜짝. 우리 다 막 충격받아서 와. 그림업 그림업 저 올라온다. 그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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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업 아. 그 친구는 음악을 계속 한대요? 요즘 되게 공부하는 것 같아. 음악도 하고 낮에 보면 허각형님이 제일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가오빠는 갈수록 노래를 더 잘해요. 아 갈수록? 정말로 놀랄 정도로 노래를 잘해요. 아니 최근에 연락을 했는데 연락하고 지내요 허각씨랑. 그래? 자꾸 그 인천에 가게 오픈했다고 거기 와가지고 가자 가자 나 가야돼 한 번도 못 갔어. 아니 근데 방송을 틀고 와가지고 홍보를 해달라는데 내가 그래서 형님 그렇게 갈게요. 그럼 형님도 있어요? 아 나는 없지. 아니 허각 허각 없는 고깃집에 내가 가서 뭘 하냐고 내가. 아 그게 뭐야. 아 오빠 안 되겠네. 에이씨 안 넘어가기. 에이테이씨요. 고긴 준대? 고긴 주겠지. 아니 근데 내 돈 주고 인천 갈 돈으로 서울에서 사 먹지. 뭐 하려고 인천까지 가. 그게 인천 꽤 먼데. 그래서 내가 허각 아니면 허공이라도 내놓으라고. 거기 그냥 앉아있으면 몰라. 몰라 몰라. 웬만하면 몰라. 노래 목소리도 똑같아. 똑같아. 정말 잘 몰라. 고기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뭐 좋아해요? 저는요. 네. 뻥 안 치고 나는 안 먹어. 난 솔직히 뱀, 쥐, 어? 그것까지도 먹으라면 먹어. 난... 정글의 법칙 나가라. 정글의 법칙 나가야겠다. 난 진짜 저 그거 알아요? 네. 맨 벌시스 와일드라고. 알죠 알죠. 에이 우리 알지. 나 그 전 시즌 다 따면 다 봐. 나 그걸 너무 좋아. 여자가 그거를 봤던. 나는 그래서 자면서 막 그 상상한다. 어, 난 지금 막 여기 눈 그거 구덩이 파가지고 눈에 베어그리스. 어 지금. 지나가다 길에서 양 껍질 발견해서 그걸 뒤집어서 내가 들어가겠다 생각하고 자면은 잠 진짜 잘 와.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좋은 뭐더라? 뭐 몰라. 이거 좋은 푸드라고. 아 뭐라 그래 그 프로틴. 좋은 프로틴이라고. 인스타 5,800명 돌파했대. 원래 몇 명이었어 오기 전에? 5,500. 어 뭐 300명 늘었어? 쭉쭉 올라가네. 여러분 감사해요. 6,000명 넘깁시다 여러분들. 한번 넘어주세요. 네. 나도 1K 달아보자 좀. 1K가 만? 응. 우리 방송 한 3번만 더 나와. 진짜? 오케이. 그럼 뭐 3K 될 거야. 진짜로? 김은비 아 은비 지금 신승훈 은비가 YG 갔었죠. 어 근데 나와서 옮겼어. 맞아. 신승훈 선배님 회사로 갔어요. 어. 10K가 만이에요? 아 그래? 아 진짜로?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난 뭘 몰라. 고마워 여러분. 근데 나 오늘 가요 대축제 보는데 가수가 너무 많더라. 너무 많은데 너무 아이돌만 많더라. 너무 아이돌만 많더라. 근데 진짜 솔직히 요즘 가요계 어쩔 수 없는 게 나도 이해가 가는 게 제작사들이 돈 되는 음악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걸그룹이 내가 물어봤어요 한번. 내가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걸그룹 그렇게 많은데도 또 걸그룹 하십니까? 에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이름 좀만 알리고 아시아 같은 데 가고 이러면은 돌려는, 하나로 그냥 수십억 번 되잖아. 그거 알아? 우리나라에서 누군지 모르는 애들도 중국, 그렇지, 대구 그렇지. 이런 데 행사 엄청 돌아. 심지어 가수가 아니어도 왜 그런 거 커버 댄스만 하는 댄스 그룹들 맞아, 그런 애들도 왜냐면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들이 만약에 미국 가수 왔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마룬5 얼굴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 진짜 맞아. 그런 거 있듯이 우리나라 가서 소녀시대 노래 하고 춤추면 그냥 소녀시대인지 알아 그냥 느낌상. 맞아 맞아. 그런 게 그래서 이제 발라드 가수들은 좀 진출하기 힘들지. 맞아. 그게 아쉬운 거 같아. 그러니까 가수 나는 솔직히 가수 돼서 그게 되게 약간 쇼킹하기도 했다? 왜? 가수가 설 수 있는 무대가 진짜 없어. 행사?
그러니까 방송에서 방송에서 아, 음악 방송이라는 게 다 내가 솔직히 음방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서 마지막에 1등 뽑을 때 쫙 서 있잖아. 그때 진짜 이질감 들어. 오, 야 이런 얘기 재밌지. 야 그래? 야 우리가 TV로 봤을 때 뭐 야 쟤네들끼리 뭐 이렇게 어 침묵질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이질감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 괜찮아? 아 트름한 거야. 코끼리가 하는 줄 알았어. 아, 일부러 이제 음소거는 거. 여기 봐. 그랬는데 그게 팀끼리 이렇게 서 있잖아. 근데 나는 혼자 솔로니까 이렇게 서 있는데 그나마 내가 막 댄스 솔로면은 애들끼리 자주 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되게 어색한 거야. 그래서 아 그래서 점점 뒤로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 그래서 되게 그럴 때 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 들고 그런 게 있구나. 되게 심심해. 거기에 다 모여서 올라갈 때 대기실도 심심할 거 아니야. 그치 대기실. 그리고 이렇게 단독 대기실은 못 쓸 거 아니야. 보통 솔로랑 같이 써. 아 솔로. 근데 정말 운 없으면은 팀이랑 같이 쓰면은 막 진짜 막 내가 괜히 이분들 방에 내가 끼어들어가 있는 느낌 뭔지 알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신이어서 방을 쓰는데 내가 약간 되게 꼬다른 보리자루 같고. 그래서 약간 솔로가 그게 외로운 것 같아. 아니 단 그 대기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MBC에 있어서 봐서 아는데 단독 방을 다 못 줘요. 왜냐면 방도 적고 심지어 완전 신인들은 방이 없어요. 대기실이 없어요. 맞아. 엠넷은 특히 엠넷은 공용 대기실이라서 대기실에 이거 칸막이 있잖아요. 그거를 세워놓고 그걸로 사람을 분리해가지고. 근데 이제 상암 MBC나 새로 생긴 데 가면은 여러분들 좀 A급 가수들 대기실은 침대도 있고 샤워실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지방 KBS, 지방 SBS 가면 좋은 게 거기는 침대도 있어. 아 그래? 엄청 좋아. 지방은 오히려 커가지고 완전 막 이렇게 있어도 되고 샤워실도 있어. 제가 샤워실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쓰냐면은 이제 나는 개그맨 이제 아이디어 할 때 음악방송 없는 날은 그 대기실 안 쓰거든. 녹화 없고. 그러니까 월요일이 놀러와 녹화, 뭐 목요일이 무도 녹화 막 그런 게 있는데 비는 날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서 그냥 치킨 시켜 먹고 창문 열고 담배 피고 막 그러다가 경비아저씨 뜨면은 뭐 그냥 뒤지게 맞고 뭐. 그 재밌겠다. 그러면 아, 추억 되잖아. 웃긴 얘기하면 내가 소녀시대랑 같이 데뷔했어. 진짜로? 소녀시대가 다시 만난 세계 할 때가 내가 개그맨인데 MBC의 유수열이라고 했잖아. 소녀시대가 그때 얘네들이 또 대기실이 없어가지고 우리 신인 개그맨들 대기실 같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소녀시대가 나 가면은 뭐 PD인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소녀시대입니다 인사하고 막 짬뽕 뭐 짬뽕 시키더라고. 짬뽕 시켜갖고 아 짬뽕 좀 드시겠습니까? 나한테 좋았지. 근데 난 솔직히 그때는 이런 이제 와서 얘기하는데 뭐야 이게 뭐 걸그룹이야 무슨 뭐 뭐야 이거 그런 거 있잖아.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9명이라는 게 그치, 너무 그치. 많으니까 그치. 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 뭐 어휴 근데 그렇게 잘 될지 몰랐지. 근데 진짜 이 바닥 있잖아. 이 바닥에서는 누가 잘 나간다고 막 이렇게 해줄 것도 없고 못 나간다고 무시해서 아 절대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닥인 게 한 방에 이렇게 될 수도 한 방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된 사람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 솔직히 얘는 잘 될지 몰랐는데 잘 됐다. 글쎄 난 누가 있지? 좀 이렇게 발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두려움이 있나? 아니 떠오르는 사람이 아예 없어. 그래? 응. 나는 우선 내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 이해란 선생님 한 방. 이해란 선생님. 아니 근데 저런 것만 봐도 진짜 여기는 모르는 거야. 이해란 선생님이 저게 이미 10년도 더 전에 앨범 냈던 곡이래. 이해란 선배님이 한 몇십 년 활동하셨던 분이야. 이게 옛날에 내셨던 앨범을 그냥 다시 내신 건데 듣다고. 진짜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야. 한계 감사합니다. 잘 됐다. 대표적으로 최군이죠. 저는 잘 된 게 아니죠. 저는 원펀맨이라. 나는 그냥 이게 좋아.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왜 뭐야 이게. 김그림 누나 서초 뭐야 신구초 쪽에 예스마트에서 봤어요. 이게 뭐야 신구초등학교? 신구초 예스. 여기가 우리 회사 근처. 아 진짜로?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초등학교네. 짱구는 띠꼬님 반가워요. 그러셨구나. 신기하다. 나 이거 방송하다 보면 이제 걸그룹들 많이 신인 걸그룹들이 인터뷰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잘된 그룹들이 있어. 최근에 이제 피에스타. 예지랑 뭐 차올루.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EXID. 맞아. 뭐 이렇게 보면 이제 못 떴을 때, 그러니까 대중들의 어떤 집중을 덜 받았을 때 나왔잖아. 그러니까 막 떠서 만나면 더 기쁘고. 나도 너무 좋더라고. 나도 그 뜨자마자 어디서 위문열차에서 봤나 근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더 기분이. 그래서 어, 너무 축하한다고. 누구? 그냥 EXID. 어, EXID를 같이 활동했었나? 자주 무대에서. 아, 그렇겠네. 행사를 되게 많이 만났어. 행사 뒤에서 되게 많이 만나가지고. 근데 막 우리 이렇게 친한 건 아닌데 인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항상 EXID 노래 되게 좋은 노래들이 많았었잖아. 그래가지고 아, 노래 너무 좋다 이랬는데. 솔지가 노래 잘하지. 그게 너무 잘 돼서 너무 축하한다고 하니까는 되게 아직도 막 아 고마워요 이러는데 되게 순수하고. 어, EXID는 우리가 이제 지어준 별명이 있어. 벽으로. 벽으로. 아. 익을수록 그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이는. 근데 진짜 그게 멋있는 거야. 그래야 돼. 그래야. 근데 그래서 잘 된 거다. 그렇지. 맞아. 맞아. 그래서 잘 된 거야. 맞아. 맞아. 그래서 잘 된 거야. 맞아. 맞아. 어. 최근 형 이게 왜 19금인가요? 맥주 있어서 그래. 맥주 있어서. 이거 빨리 먹고 치울까? 응? 다른 분들 못 보시니까. 괜찮아? 다른 분들이라고 해봤자 10대가 못 보는 건데 뭘. 10대. 아유, 지금 이 시간에 안 자면 그 10대가 이상한 10대야. 야, 새벽 2시 반인데 지금 이 시간에 안 자고 아프리카 TV 보면은 야, 아우. 난 그때 안 잤는데. 10대 때 그랬어? 10대 때? 원래 안 늦게 잤어? 응. 그래? 이 올빼미가 진짜 안 고쳐져. 학교는? 학교는 또 가서 가고. 새벽까지 안 자고 학교까지 갔다고? 그림이 너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었어? 난 진짜 골 때리는 애였어. 어떤? 노는 학생? 아니야, 나 공부 진짜 잘했었어. 반에서 몇등 해봤어? 뭐 1등도 해봤지. 나 진짜 공부 잘했어. 반에서 1등을 해봤다고? 근데 수학을 겁나 못했어. 너 고려대학생이야?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니까 뭐가 됐든 고려대생, 고대생이야? 어, 민족고대? 고대는 맞는데 고대가 캠퍼스가 두 개야. 안암 캠퍼스가 있고 세종 캠퍼스가 있어. 알지. 근데 어쨌든 세종이도 뭐든 고대잖아. 그치, 고대.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데잖아. 되게 편차가 커. 진짜 웃긴 게 그래? 인서울해서 높은 데 갈 수 있는 애가 떨어져서 오는 애가 있다. 왠 줄 알아? 네. 네임밸류가 있으니까. 고대니까? 근데 또 반면에 되게 그냥 실기나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온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같은 수업을 들어도 애들의 이 수업 편차가 어마어마해. 시험을 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여기 올라가는 애가 있고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 애가 있고.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신기했어. 아 그러면 전공이 영어 영문과? 너 영어 좀 하니? 그냥 하지. 어씨. 근데 오빠. Really? 왜? 조려대 막 이런데. 왜냐면 조치원에 있어서 조려대라고 하거든. 근데 우리 학교 진짜 나쁜 학교 아니에요. 되게 좋아요. 에이 학교비야 이러면 안 돼. 나 고졸도 있어. 대학 간 게 어디야. 진짜로 고대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 위에서 되게 이렇게 있어줘가지고 물론 밑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있겠지. 근데 굉장히 나도 그러니까 하향 지원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하향 지원. 공부를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도 그냥 굳이 서울에 어디 가느니 고려대 네임밸류 따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대학교가 필요 있겠지. 근데 나한텐 대학이라는 단어가 너무 사치였어. 그냥 조용히 틀으면 안 돼? 아 그런가? 알았어. 그냥 거 이렇게 해. 알았어. 괜찮아. 이거 먹어.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먹으라고 시킨 거야. 야, 그림아 너한테 인간미가 느껴지니까 너무 좋다. 왜? 난 진짜 내가 MC인데 나부터도 네가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치? 아, 그냥 어쩔 수 없지. 너를 알지 못하고 너를 그냥 뭐 TV로만 봤으니까. 그건 다른 거 아니야. 맞는 거야. 난 너랑 술 먹방 하는 게 진짜 2015년 내 마지막 방송이잖아, 오늘이. 맞네. 12월 31일이야. 야, 너 되게 소름 끼치는 거 알려줄까? 우와. 20대 마지막 남자가 나야.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뭘 그렇게 말하지 마. 내 20대 마지막 여잔 너야, 그림아. 뭐가 됐든 그것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마지막 술 먹는. 마셔, 마셔, 아이, 마셔, 아이. 너 어디 가서 평생 안 잊혀진다? 20대 나랑 마지막 술 먹은 남자. 그것도 우리 단둘이. 나야. 나라고. 오, 악마같이 웃어. 아, 개인기 하나 해. 개인기 해달래. 개인기? 응. 김구라 아저씨 보여줄게. 응. 예, 사실 말이죠. 이번에 예, 사실 제가 오, MBC 방송대상을 받는데 사실
예, 여러분들 이게 제가 아무래도 저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오저 하나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여기 앞에 무한도전 여러분들도 있고 유재석 씨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많이 까고 했는데 예, 저는 유재석 씨 볼 때마다 이제 경외감을 표합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그새 외운 거야? 최고예요! 레이안 용서해요! 와 진짜 똑같아. 야 너 그거 그새 외웠어? 외우긴 한 본 거지. 아이 그만 먹어. 한 본 거지 뭐. 와 대박이다. 언제가 외웠냐. 외운 게 아니고 한 번 본 거야. 아니야 이거는 와 장난 아니 한 번 심지어 봤어. 아 근데 한 번에 이렇게 딱 습득이 돼? 아니 난 한 번 보면 이렇게 들어와. 뭐. 유전자가 비슷한가 보다. 아이 뭐 그런가? 되게 아이 한 잔만 더 줄까요 그러면? 알았어 한 잔만 더 줄게. 아니 저는 제 게스트를 소중히 생각합니다. 아이 이 정도는 하긴 또 맥주인데 내가 너 못 봤단다 이게 무슨 뭐 다음에 뭐 우리 또 그림이 좀 웃겨줘야지. 보여줄까? 정봉이요? 정봉? 응답하라 1988 안 보지? 얘 TV 안 봐요 내가 봤을 때. 어 내가 봤을 때 이런 애들 TV 안 봐. 네 TV 안 봐요. TV 안 봐. TV 없어요. TV는 있는데 인터넷이랑 TV 설치 안 했어. 그래 보여. 어, 안 봐 안 봐. 노홍철? 노홍철. 어 맞아. 너 노홍철 다 알아지. 요즘 노홍철 얘기해줄까? 홍철 오빠 요즘 어때요? 홍철 오빠 요즘 어때요? 요즘에 내가 복귀를 했는데 야 이게 너무 힘든 게 내가 무드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복귀를 했는지 몰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람들한테 다가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야 술 조심해 술. 오 진짜 똑같아. 비슷해요? 와 그 다음 하 형 하 형 오오오 하 오빠 어떻게 지내요? 하아빠 어떻게 지내요? 나 진짜 너무 홍철이 너무 좋아하거든. 근데 솔직히 나 너무 지금 요즘에 우와. 막 시스템에 광희로 왔는데 홍철아 돌아가라고! 여기까지. 대박 사건 진짜 똑같다. 아니 이게 완전 둘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똑같이 따라하지? 벤츠. 벤츠. 님들 오늘 저희 오늘 카스 먹방 할 건데요. 님들 한잔 할게요. 한잔만 하고 님들 진짜 와 잘한다 진짜 잘한다 진짜 리액션 최고인데? 아 부러워 난 진짜 성대모사잖아 너무 부러워 이건 뭐야? 아 그냥 한 거야 아 진짜 짱이다 미국 경찰은 뭐야 미국 아이 저 너무 옛날 거야 사골이야 아 한번 해봐 나 모르니까 아 싫어 17개 감사드립니다 17개 나는 모르잖아 김진표 해줄게 김진표 그래? 쇼미더머니 보지? 쇼미더머니 이번 라운드의 팀 디스 배틀인데요. 팀 화이트 대 팀 타블로가 격돌합니다. 와 잘해. 진짜 잘해. 고맙다. 애들 짬만 하고 먹지 마. 아, 알아. 아니 근데 난 궁금한 게 이런 성대모사 집에서 이렇게 연습해? 아, 나는 연습하는 스타일 아니야. 나는 그냥 한번 보고 그냥 따라하는 스타일이야. 어떻게 한번 하고 따라하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어차피 내가 연습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꽂히는 사람이 있어. 아,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구나? 저건 내가 빨아야지. 흔히 이렇게 빤다 그러거든? 내가 빤다 하면 빠는 거야. 부럽다. 뭘 부러워. 야, 가수가 노래만 잘하면 되지. 나는 꼴불견이야, 오히려. 가수들이 예능 나와가지고 난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예능 잘하는 가수 인정. 근데 가수의 본분은 노래잖아. 그치. 근데 당당하게 어느 순간부터 예능 나와서 저 가수인데 노래는 못해요. 이런 애들 너무 많아. 나는 그거 너무 꼴보기 싫어. 야 반대로 내가 얘기해줄까? 그치. 우리 개그맨들이 니네들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중심이나 뮤직뱅크 나와가지고 노래 개판으로 하면서 에이 노래 못해요 에이 얼마나 니네 기분 나쁘겠냐 니네 밥그릇인데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나는 솔직히 좀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 특정 비하는 아니고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자기가 가수면은 그래도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배우든 그치. 아니면 뭐 작곡 능력을 배우든 저는 뭐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맞는 말은 그거를 맞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가수인데 노래 못하는 게 웃길 수는 있지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그건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없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친구들은 솔직히 가수가 잠깐만 넌 내 언급에 껴들지 마 아 알았어 그림아 지켜줄게 나는 가만히 있어 그분들 입장을 얘기하려고 한 건데 아 그분들 입장이야? 그러면 얘기해 왜냐면은 정말 가수를 꿈꿔서 되신 분들도 있지만 연예계에 종사하고 싶은데 그 길을 가수를 먼저 택하신 분들인 가능성이 아 연예인이 많잖아. 되고 싶은데 진짜 음악에 대한 막
음악으로 내가 막 노래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야지라는 목표보다는 정말 이런 연예계나 이게 엔터테인 종사하고 싶은데 그 길을 가수로 택한 사람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코끼리, 코끼리. 인정하다. 알았어. 아, 나도 진짜. 아, 인정. 아, 그냥 여러분들 술 한잔 하니까 이런 솔직히 아, 내려놔, 내려놔. 어허, 자꾸 입에 넣어. 내려놔. 그럼 콜라 먹어야지. 마동석? 마동석은 딱 이렇게 한 다음에 너 이 새끼 안 씻고 다니냐? 나 그 야트박사 사장인데 너 확 너 죽어. 이렇게 다. 어, 잘한다. 어, 몇 개야 벌써? 네 개네? 고맙다. 받아줬어. 하나도 없어 나 진짜. 모창이지. 모창 안 하나. 모창. 모창도 못해. 장재인 해봐. 장재인도 장재인 할 줄 알아. 어, 그래. 아니 어떻게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였지? 아, 그래? 대단하다. 나 진짜 유일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비슷하다고 하는 게 장재인인데. 장재인.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죄송한데 신문선 씨 아니세요? 꼬리요. 그리고 지금 양희은 씨도 나. 이게 뭐예요 이게? 아, 걔가 약간 양희은 씨랑 비슷하잖아. 장재인 씨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네. 지금 물음표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 진짜 나만 비슷하다고 생각했나봐. 누구한테 보여준 적 있어 이거? 응. 그 보여준 사람들이 재밌대? 어, 나쁘지 않아도. 되게 친한 사람들이거나 소속사들. 친한 사람들이지. 그거 있어! 뭐. 아, 근데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어. 도라에몽. 해봐. 나 여기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 이거 진짜 아니면 딴 데 가서 안 하고. 그래, 그러면 돼. 우리가 좋은,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럼.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야! 안녕, 난 도라에몽이야! 친구야! 안녕, 친구야! 그림아? 하지 마. 음악 하자. 아, 진짜 아닌가 보네. 다 물음표구나.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거? 아니야. 하나도 안 비슷해. 진짜? 응. 찡! 너 개그 욕심 내니, 왜? 나 하고 싶어. 상대모사 하나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 정도? 사람들 만나서 웃길 수 있는 거? 그거 있어. 탬버린. 어. 현숙. 현숙님. 훈나 훈나운. 이거 괜찮은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훈나 춤을 추는 탬버린. 콧소리 좀 더 넣어야지. 훈나. 이거 좀 비슷하죠? 이거 조금 비슷하죠? 좀만. 아, 이거 연습해야겠네. 아, 연습하지 마. 야, 아니야, 그만. 물음표가 아까보다 적어. 작고 그래. 너 진짜 혼나, 그거 하자. 야, 기타를 쳐. 이거 내가 기타로 동요 그런 거 동요 같은 거 쳐줘. 동요? 그런 거 좋아해. 아,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아, 이거 내가 조혜련 선배님 앞에서 했다가 선배님이 정색했어. 그때 되게 쫄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지. 어디에서 뭐 라디오 나갔다가? 아니 무슨 방송에서 했었는데 되게 정색하시고. 조혜련 선배님 요즘 뭐 하시지? 안 보이네. 그러게 요즘 뭐 하시지? 중국어 학원 하시나도 조혜련 선배님 대단해. 일본어에 중국어에. 나 지금 요즘 중국어 알아보고 있어. 배워볼까 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된대. 중국어는 응. 진짜 배워야 돼. 그치. 복면가왕 나오셨었어요? 아, 조혜련 선배님. 맞다. 노래 잘하시나? 못들었어. 그래요? 조혜련 수영한다고요? 조오련으로 농담한 거죠. 그런가 봐. 응.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쁘다. 그치? 그림아. 이거 네 돈 주고 산 거야? 아, 협찬 받았다니까. 협찬을 해줘? 아까 그 야마하에서. 아, 야마하에서? 응. 야, 씨, 일본에서? 야, USB도 꽂을 수 있네. 그래, 내가 야마하 모델 했었다고. 자꾸 못 들은 척 할래? 야마하 모델을 했어? 기타 모델. 진짜? 배터리 해도 되고 충전해도 되고. 야, 씨,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진짜 좋겠다. 그때 썼었어. 이렇게 올라. 불 들어오지. 튜브. 날 따뜻해지면 버스킹 해야지. 맞아, 이거는 버스킹을 약해서 약간 막혀있는 버스킹 있잖아요. 이런 홀 같은 데서는 괜찮은데, 아예 뚫린 버스킹에서는 너무 작아. 이펙트도 있네, 에코. 볼륨. 반말 못한 댔지 않아? 조금 풀렸어. 오, 되게 이쁘다. 나는 딱 들어올 때 이거 들고 들어오길래, 아, 또 뭘 또 내가 대상 받았다고 또.